김유표 기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가화제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2012년 개봉한 윤종, 빈 감독,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대한민국 영화다. 영화는 1982년 부산을 배, 경으로 시작한다. 네이버 영화 부산의 새, 관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최익현 최민식은 순찰, 도중 우연히 히로뽕을 발견하게 됐고,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거기에 말단 공무원으로서 해고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히로뽕을 처분하기 위해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영배 하정우와 손을 잡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영배와 연을 맺게 된 최익현은 탁월한 힘, 기흥병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최영배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다. 주먹 넘버원 형배와 로비의 신 익현은 함께 부산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조직의 위리는 금이 가고 익현과 형배는 결국 돌아서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겪게 된다. 이 영화는 1970년 대 물결표 2000년대까지 등장하며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시기는 1980년 대 물결표일 990년대이다. 영화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최익현의 경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연과 인맥이 어떻게 사회적인 신, 은상승으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 10월 13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 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주요 목적은 범죄 조직 소탕임과 동시에 민생 지키기였다. 영화, 이 감독은 윤종빈이다. 출연은 하정우, 최민식, 김성균, 조진웅, 마동석, 곽도 원 등이 출연했다. 국내 총 관객수는 72만 50명이다. 추천기사 우효광 하트, 추자연, 아들 출산 이후 드라마 특별 출연, 소식까지 눈길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 후속작 공개되며 몇 부작 관심 쏠려. 진구 서은수 윤박 중심의 인물관계도 공개. 도시경찰 조재윤 아내 쇼호스트, 조은혜, 남편과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9살 나이 차 눈길 동주, 격동, 위 시대를 건너온 두 청년의 이야기. 박정민 강한을 열연 흑백 영화 간헐적 단식에 네티즌들 관심 폭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까? 영화 일개인적 무림 견자단 발차기 하며 무술 연마 중 제19회 판타지아 영화제 수상 후 보오른 바 있어 수민의 반찬 39회 대파김치 레시피 특별한 재료 없는 초 간단 요리법 재료 및 만드는 법은 봄철 독초 중독 사고 주의, 자리공 도라지로, 잘못 먹은 일가족 4명 중독, 독초 구별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서로 배신하고 쫓기는, 추격전 카체이싱 일품 프리바이오틱, 스표능과 부작용은, 정보 궁금해, 하리수, 뮤지컬 영화 액션 계열 교수, 됐다, 열심히 할게요, 강민경, 대, 비초와 비교해 확연히 예뻐진 외모, 성, 형 논란 휩싸일 만한 아름다움.